로프로 프로테틱 SH200AW의 수납 공간을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방은 70-200 렌즈를 마운트한 풀프레임 DSLR을 곧바로 수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. 이 상태에서 수납을 한 상태에서 상단 개폐를 통하여 카메라를 곧바로 꺼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70-200 렌즈를 탑재한 DSLR을 탑재한 상태에서도 양측면에 두 개의 렌즈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. 혹은 70-200 렌즈를 하나 정도 더 넣을 수 있으면 그보다 조금 더 큰 망원 렌즈 역시 탑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탑재된 상태에서 1740 줌 렌즈 하나와 2470 표준 줌 렌즈 하나 그리고 측면에 번들 렌즈 하나와 85mm 85mm 망원 단렌즈 하나 정도를 추가적으로 수납할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렌즈가 수납된 상태에서 약간의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에는 약 충전기 정도 두께의 물건을 수납할 수 있었습니다. 플래시 충전기를 수납한 상태에서 플래시 역시 수납이 가능합니다. 반대쪽 측면에도 같은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. 2470 줌 렌즈를 하나에 탑재하고 XP 시스템을 조절하여 파티션을 조절한 뒤에 단렌즈 정도를 모은 풀프레임 DSLR을 수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. 파티션 뒤쪽에는 13인치 정도의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. 또한 전면에 7에서 8인치 정도 되는 태블릿을 수납할 수 있으며 또 앞에 파우치가 위치해 있으며 펜 파우치가 또 따로 위치해 있고 그 앞에 지퍼를 통해 필요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. 상단의 뚜껑에는 CF카드 2개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. 후면에는 어느 정도 얇은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7, 8인치 정도 태블릿을 보관할 수 있겠지만 안전하지는 않은 공간입니다. 그 정도 사이즈의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좀 측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파우치를 통해 플래시 하나 정도의 수납이 역시 가능합니다. 해당 가방에 세로 그립을 탑재한 DSLR의 경우 두께가 모자라서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. 탑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노트북을 빼고 렌즈를 마운트하면 어느 정도 수납이 가능은 합니다. 역시 나오는 것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. 하지만 풀프레임 DSLR 정도를 수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